허가서란 뜻인가? 영어 공부 좀 했나요? 네, 요즘에 조금씩 해요. 실은 우리 회사 영국 본사에 2년짜리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정은 씨를 추천했는데 이번에 OK가 떨어졌어요. 아마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제가 갈수 있는 거예요? 정은 씨, 난 남정은 씨가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여자이기 이전에 남정은이란 한 인간으로서 독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해 볼게요. 이경윤 씨, 우리 정훈이 여기 있죠? 남정은 빨리 나와, 집에 가게. 잠깐 들어오시죠. 남정은 잘한다, 어? 빨리 나와, 집에 가게. 너 여기 왜 왔어? 빨리 나오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창피해, 내가? 이, 나! 야, 남정은. 너 여기 있었어? 여기서 잔 거야? 넌 여기 웬일이야? 경민이가 부탁하길래 같이 왔어. 난또 경민이가 왜 그러나 했네. 너 정말 끝내주는 애구나. 오빠한테도 정말 실망이에요. 혜린이 너말 조심해. 혜린아, 미안한데 너 먼저 내려가 있어. 나 금방 내려갈게. 알았어, 경민아. 나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안 가. 뭐? 못 들었어? 너랑 안 가. 안 간다고. 너랑 가느니 차라리 헛개물고 죽겠다. 이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하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정말 웃기는 애 아니니? 어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긴 부끄러울 게 뭐야. 몸으로 남자나 잡아서 팔자 고쳐보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든 거잖아. 경민이 너한테 처음에 접근했을 때도 그런 거였고. 너 어쩜 애가 그렇게 순진하니? 어, 그런 애가 순진한 척하면서 뒤를 별짓 다 하는 거야. 그런 애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걸레라고 하는 거야, 걸레. 나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너 말 조심해. 정훈이 그런 애 아니야. 너 아주 정원이한테 단단히 빠졌구나. 야, 이경민, 나 정신 차려. 너 속고 있는 거야. 그만해. 정원이에 대해서 다신 함부로 얘기하지 마. 어? 오늘 괜히 귀찮게 너 부른 것 같다. 다시는 전화하는 일 없을 거야. 간다. 실장님, 저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그래요? 데려다 줄게요. 아니요, 싫어요. 저 혼자 갈래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니 실장한테 갔었냐? 왜 둘이 만나서 뭐 했어? 술도 마시고 얘기했어. 너랑 못하는 얘기 실장님하고는 잘 통해. 잘 통해?
나 어제 너한테 결혼하자고 했었어. 근데 그 자식이랑 있으면서 날 등신으로 만드냐? 그래, 둘이 같이 있으니까 재밌디? 돈도 많아, 얘기도 잘 통해. 전에 키스도 한 사이잖아. 근데 어젯밤 같이 보내서 남달랐겠다. 뭐? 너 몸으로 남자 하나 잡아서 팔자 고쳐보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냐? 너 같은 애가 순진한 척하면서 뒤에선 별짓 다 하는 애야. 너 같은 애를 뭐라 그런지 알아? 미안해요 이제서야 여기도